날 타작하는 날이에요. 추수한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쓰러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양이 또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30kg짜리 30포? 그 정도 예상하죠. 예. 예. 그래도 신 선생님 우리 생각보다 그죠? 예. 그렇게 많이 안 쓰러졌더라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부지런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니 처음에는 우리 신 선생님 무거운 거 못 든다고 그 건조 시설로 해서 건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게 건조대에서 말려버린 거는, 익혀서 말린 거는 씨가 발화가 안 된다 카네. 이분도 현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깎으면 쌀눈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쌀눈이 살아있는 그런 벼와 그리고 아예 현미를 그렇게 할 건데, 현미는 이제 어떻게 드시냐면 물에다 미리 좀 한 두세 시간 담가 놓으면 발화가 돼요. 한 일곱, 여덟 시간 놔두면 촉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밥을 해 드시면 아주 최고로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추워서 지금 겨울 옷 입은 거예요? 예. 오늘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그 쌀쌀한데 그동안에 계곡에서 너무 꽁꽁 얼었나? 그래서 지금 겨울 옷 입으신 거 아니죠? 예. 오늘 쌀 조금 그 포대 있잖아요. 저 40kg짜리 예. 한 10개 정도만 들다 보면 허리가 휘청하면서 예. 옷 벗어던지게 돼 있어. 예. 찾고 있잖아요. 예. 사람은 늘하면 할수록 늘어. 힘이 좋아진단 말이야. 신선생이 그동안에 살랑살랑거리면서 다 공부만 하고 이제 계곡에 숨어가지고 말이야. 공부만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잖아. 그 조그마한 물병이 1리터짜리도 손에서 떨구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30kg 정도 이렇게 막 들다 보면요. 이제 뭐 웬만한 거는 뭐 팔 힘이 좋아져. 지팔 씨름 나하고 스님하고 해갖고 지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누가? 팔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죠? 신선생님 이겼어요? 독자님 제 목소리로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생님 본인이 이겼다는데 예. 그런 뭐.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이기셨죠? 뭐 이번에 쌀로 넓고 거두고 하는 게 요 시험 때라 이거네. 금기를 마지막 보는 거라.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올리면서 버틸 수 있을지. 그 조그마한 물병 1리터도 지금 버거운데 40kg를 그 아저씨 안 트럭에다가 올려주려나? 트럭에서 바로 해주면 진짜 우린 행운이고. 아저씨 좀 잘 만나가지고 아저씨가 사람이 유순하시던 때 해서 좀 잘 좀 주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놔둬보세요, 한번. 쓰러져 싸서. 아. 예, 지금은 일단 놔둬봐봐. 한번 오는 거 보고요. 예. 보고 마시고 쭉 배락하면 비고 하지 말자. 왜냐면 이게 쓰러지거든. 예. 쓰러져 있는 상태라서. 딸이 요렇게 여물었어요. 요런 식으로. 쓰러진 것도 있는데, 이거는 탈곡은 가능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거를 비지 마라 하더라고. 예, 나 그래서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예, 이게 쭉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예. 아마 한 5분 있으면은 오실 거예요. 하나 꼽힐까? 예, 그래도 그러죠. 아무래도 예. 배보고서 배드릴게요. 안 되겠더라고. 쓰러져 버리더라고. 예. 그 포가 나가도 안 뱅기. 예, 예. 배도 예, 예. 그러죠, 뭐. 어, 크게 됐는데. 근데 지금 10시가 되니까 이게 그래. 아직도 이슬이 있네, 그죠? 그 우리 저기, 우리 집에 신선생이 네. 이런 일을 안 해봐갖고요. 낫지를 못해요. 예, 그래갖고, 예. 이건 안 해본 사람도 세. 안 해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요. 일찍이 들어와갖고. 예. 좀 편태. 아유, 그러네요. 나도 다, 이거 뭐. 예. 나도 다 했는데. 뭐. 예. 요거 나와서 그러시, 복귀게 시켜요, 시키면. 예. 아이, 우리 신선생님 원하시니까 요것도 해주시네.
그런 거는 이 기계가 이 사각견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가쪽은 비워야 되는구나. 여기 이제 예. 후에서 같으면은. 예. 그 칼날을 요 정도 들고 뱉으면은. 아. 물 안 뱉어도 되는데, 여기는. 아. 연등이니까 다 되는 게 안 근데 이 정도면 여물은 거죠. 예. 예, 괜찮죠? 근데 뭐. 예. 더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날 추워져버리면. 예. 되었고 막 그 늘어지는 기질이. 예. 오늘 저기 내가 여기다 벼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벼 가지고 예. 차에다 실어놔요. 예. 실어놓으면 오늘 저기 관리 지역에 예. 그 벼 탈곡 할 때 같이 갖다 넣어주면 같이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예. 오늘 숙제예요. 내가 예. 내가 가가지고 나는 먹을 거 좀 챙겨가지고 좀 먹고 오늘 탈곡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예. 저기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물었는가 한번 보고. 예. 이거 그냥 자연 농법이거든. 완전한 자연 농법. 예. 풀도 지금 안 하고 이랬는데 벼 보세요 한번. 예. 장아 신어야겠습니다. 예. 신선생이 그걸 뭐 뵐 줄은 모르니까는 그 아저씨가 다 대줬잖아요. 예. 아까 안 했으니까 지금 하셔야지. 예. 그 언제 천을 천년에 다 할까요? 예? 예? 나 놔두었다가. 예. 응. 양은 뭐 별로 안 나오겠는데. 예. 다이어트 그거 밑동 바닥으로 해야 돼. 줘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 예. 이거 손에 힘 빼고. 예. 손에 힘을 주면 안 돼. 예. 손에 힘을 빼고서 스냅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낯질은 예. 세죠? 예. 하나도 힘 안 들인단 말이에요. 예. 못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혹시? 예. 내 애미길라고 막 그죠?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얼마니? 풀이 많잖아요. 예. 자연농법은 풀이 많아도 뭐. 하는 거예요, 뭐. 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이용하세요. 예. 난 이제 좀. 이게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여기가. 예. 내년에는 우리 그거를 좀 심어볼까요? 예. 연 같은 거? 연 같은 거? 응. 예. 아니면 자연농법으로 그냥 또 벼 심을까요? 아, 연을 심으면 이게 낫겠네요. 연이요? 스냅을 예. 이용해서. 예. 이제 되겠죠? 예. 갑니다. 예. 물이 뺐어야 되는데, 여기는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들은 막, 물 먹으면서 막, 여물어버렸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죠? 수고하십시오. 예. 예. 본인이 기름기 안 먹는다 해가지고 나까지 말이 못 먹게 해갖고 지금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말이야 머리가 어지러운데 오늘은 어쨌든 부추전을 좀 먹어야지 되겠다. 아유 기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넘어 야 이거 안 따지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조금만 그렇죠, 뭐, 안테나. 예, 기름 안 두르니까. 눌러붙는데? 전을, 기름 안 두르고 전을 좀 구워보려고 했더만. 오, 되긴 되는데, 기름이 안 두르니까. 약간은 그래도 이게. 하고 시켜. 들어와요. 수도. 아니 뭘 뒷바꾸를 이렇게 잘해요? 후진 아유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 예. 신선생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아저씨가 다 됐잖아요. 예. 너도. 예. 신선생 관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하잖아. 예. 그냥 했다니까, 신선생 오늘. 아유, 되라. 어디라! 아이고, 되라. 아이고, 신선생 귤 하나 예. 먹을래요? 아이. 먹어도 돼요? 예. 힘드네.
예. 연약한 남자들이 이런 거 못해? 예. 원래. 하지 마, 이 어려운 일은. 예. 내가 할게. 그 설거지만 잘하면 돼, 신선생. 예. 근데 오늘 밥 먹고 설거지 했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예. 좀 쉬를 내네요. 예. 저 사람 받아주려는가 본데? 예. 저를? 예. 예.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놈아. 어? 가만히 있으면 예, 되네. 가만히 시킨다. 잘 생겨. 예. 오셨으니까. 예. 우리는 뭐 가만히 차가 받아가고 차 하나 더 받아서 준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 일로 와보세요 예 예 넉삼을 주신다니까 예. 계약하자네 예. 계약합시다 예. 뭐 자연농법 어쩌고 이렇게 농사 짓지 말고 여러분은 완전 적잖아요 고생하고 그래. 넉삼도 안 나와요 예. 저 가지 가는 건 한 넷은 나오지만은 임금이 주고 가래 싹 주고 다 주고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남아 아서 우리가 그게 200만 원 정도 빠지니까 리저리하면 그러니까 늑섬이면 근데 우리가 늑섬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노? 야 원래 늑섬을 다 한 마디 한숨 주거든요. 한숨을 드리요 원래 주인들한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쉬면서 한숨 드리고 우리는 이제 석섬을 봐가지고 이제 두 섬은 한 섬은 가래싹으로 다 주고 이제 한 섬은 내도 먹고 이제 한 섬 먹고. 한 섬 먹고. 예.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합시다, 예. 계약합시다. 예, 그래요. 이거 아직, 가을부터. 예, 예, 올까요? 아주 요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 예. 변홍사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으셔야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늘이 파랗네요, 그죠? 아, 이거를 이제 안 내리고, 아직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용량이? 쌀이? 아, 예, 그, 한번 내릴게입니다. 아, 쌀 용량이 없어서 그런가? 아, 우리 이번에 이렇게 살 받는 거예요? 예. 아이고. 쌀로 찢을까요? 아, 찢어주면 좀 더 좋죠? 쌀로 찢을까요? 어떻게 찢어요? 사장님 뭐 찢으면 또. 사장님은 더 말려가지고 찢어주는 것도 아세요? 그, 예, 열심히야. 예. 아, 한 개 더. 여기에 이런 막혀, 손. 아, 맞아, 맞아. 맞아야 될까요, 그래? 아이, 우리 신선생은 할 일이 없네. 이래 도와주시니까. 신선생 얼른 잡아줘요. 안 잡았대. 나 혼자 했어. 아니 그래도 옆에 잡아줘야 돼. 조금만 주면 돼. 정상자는 800kg, 800kg에서 900kg 차이가. 이 어동은 왜? 브레이크 하나. 브레이크 정도는 된 거지. 더 많아도 뭐 어떻게 너무 힘들었어. 400개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도로에다가 딱 하려고요. 여기 넉넉한 데가 있어갖고 여기다가 넣읍시다. 네, 벼 심은 거 한 300kg밖에 안 나왔어요. 예, 네, 한 300kg. 그리고 그 도정하면은 이제 뭐 한 200kg, 250kg에서 200kg 나오겠네요. 예. 그 뭐 기계값하고 하는 거는 뭐 다 해갖고 150 정도 들었고요. 예. 손 나. 그렇지, 굴려. 됐어, 오케이.
선생님 마지막 숙제라 이거에. 아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저 위에서부터 해야 돼. 슬슬 올려. 그렇지. 빨리 빨리 놀아서 빨리 뜻을 내야 돼. 이번에는 유기농이요. 아이고 유기농 일반 배에 밖에 안 나오죠. 예. 여기도 한 포 더 해도 되겠네요. 예. 까만 거 그거 저 신선생 가가지고 까만 거 그거 좀 갖고 오세요. 내가 3년 전에 혼자서 그냥 참 이거 양도 그냥 두 배인데 뼈골 빠졌는데 참 이번에 신선생이 오니까 참 술타. 신선생 날개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가 왔어요? 응? 천사 날개 어디다 감췄어요? 기슬산에 있다가 왔습니다. 기슬산에다 감춰놓고 있었어요? 예. 그래, 미리 그걸 감춰놓고서 좀 빨리 날라왔어야지, 그래. 예. 고생 세급할 때 다 끝나고 나니까 날라와가지고, 이제, 살랑살랑, 이제 수란 거 하러 왔잖아요. 이게 이제 마무리예요. 예. 다 요, 마이함을 용돈 좀 드릴게요. 예. 네. 쭉쭉 끌고 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햇빛에다 놀잖아요. 예. 태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태양도. 예. 모든 생명을 머금고 있는 태양한테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이 벼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요. 예. 이렇게 건조돼가지고. 예. 이 안에도 프라나 에너지가요. 이렇게 들어. 생명의 에너지. 신선생. 예. 저기 며칠 전에 나한테 했잖아. 이야기했잖아. 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방청소 내가 하겠다고. 근데 방청소 안 하고 쏙 빠져갖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 씻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니, 청소하고 가라 했잖아요, 청소! 청소! 청소를 못했으면 스님 여기 걸레를 빨아놨습니다. 물은? 아, 물도 이렇게 떼놓고요? 그래도 몸만 속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몸도 막 깨끗하게 하면 뭐 할 건데. 예. 어? 예. 스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방청소 해놓고 이렇게 다음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와갖고 뭐 했어요, 여기서? 계곡에서? 여기서, 걸레 빨고요. 물도 좀 떠놓고요. 뭐 씻고 그랬습니다. 샤워했어요? 예. 이 추운데? 추워요, 그래도. 춥다 하면서 거짓말 친 거죠? 예, 거짓말. 왜 살살 거짓말을 해요? 아, 거짓말 아니라 손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물이 차갑습니다. 아니, 물이 찬데, 찬물로 샤워를 어찌하냐고! 스님께서 따뜻한 물을 짰으면 안 꺼내주시니까 이렇지요, 제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 너무 차워요, 물이. 자기가 본인이 솔직히 이야기했잖아. 방청소 깨끗하게 하겠다고. 예. 해놓고 속 빠져나오고 말을 안 듣는데. 예. 방불을 어때 떼주나고, 내가. 예. 응? 힘들다고요, 나도. 예. 골병이 들었어. 일을 많이 해놓고, 골병. 예. 어? 예. 그러니까 하이 해야지, 방청소를. 예. 하고. 지금 올라가서 방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소 하세요. 예. 빨리, 발로 빨리 가. 들고 가. 아니, 지 몸통 아니고 깨끗하면 뭐 할 거야? 빨리 가! 아이고, 사람 죽겠다. 아이고, 사람 죽겠다. 아휴. 나는 뭐 천천히 갈까? 청소해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혼자서 살랑거리고는, 예. 어? 들어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서 춥다는 말을 핑계로 해야 돼요. 새벽에 5시에서 6시부터, 어? 예. 계곡에서 샤워하는 사람이 손이 시리기도 해, 시려. 어? 아, 손 시렵습니다. 이렇게, 방이 따뜻하네요. 그래서 방바닥에 손 비비라 했잖아, 방바닥에다가. 예.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예. 오늘은 벼를 갖다 말입니다. 햇빛에다가 예. 잘 말려야 되거든요. 예. 어제 새들이 쪼아 먹어가지고 좀 덮어놨단 말이에요. 예. 다 펴서 예. 널고, 예. 그리고 진주에 볼일을 보고 오늘 진주에 이제 우리 과일장 보러 가야 돼요. 과일을 좀 사다가 우리 먹을 과일 좀, 예? 이번엔 좀 넉넉하게, 그래, 사와야죠. 예. 그리고 갖다 먹어야죠. 예. 뭐 과일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메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그리고? 단감. 단감도 먹고 싶어요? 네. 어, 단감. 아마 난 돈 10만 들겠는데? 네. 쌀 10kg를 파는 걸로, 네. 그걸로 싹 사와야겠는데? 그죠? 네. 어쨌든 준비 단둘이 해서 차 한잔 마시고, 우리 이제 오늘은 또 움직여가지고 우리 먹을 거를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농사지은 걸로 스스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길이나 이거를 들고 가고 말입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거기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니까. 물물 교환 할 수 있으면요. 예. 물물 교환도 가위랑 물물 교환 반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예. 한번 해보자고요. 예.